자, 네, 안녕하십니까. 타차방입니다. 자, 오늘 파라텍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요런 캔들들이 나오면서 지금 기준으로 8% 정도의 이 조정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우선 파라텍이 투자 주의 종목 지정이 됐죠. 일단 투자 주의. 근데 뭐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주의 종목을 받은 게 아니라 상한가 만들었던 금요일 장에 요 캔들에서 소수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상위 10개 계좌 미체결 매수호가 잔량 점유율이 90%가 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거래소에서는 투자 주의에 대한 딱지를 붙였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 굉장히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KB증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 금요일장에서 이 KB증권에 대한 매수세로 인해서 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고 위에 쪽에서 물량을 전부 다 던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들을 NH투자증권에서 받아내고 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창구죠. 이 키움증권 창구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휴림 그룹이라고 하죠. 파라텍, 뭐 휴림 로봇, 휴림 네트워크스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반등 구간이 왔을 때, 반등 구간이 왔을 때는 일부라도 무조건 차익 실현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주민들한테 내용들 공유를 좀 드렸는데, 이때 영상이 휴림 로봇, 파라텍, 네트워크스 관련해서 휴림 그룹은 작전주의 성향이 조금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좀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내용들을 공유 드렸는데, 파라텍 관련해서 일단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짧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정부 정책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맞겠지만, 이게 상한가를 빠르게 잠궈줄 수 있는 재료였을까?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 224일선 위쪽으로 종가를 마감을 시켰는데, 사실 이 224일선 돌파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이탈이 나오고 나면은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돌파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처럼 강력한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 가지고 이런 모멘텀들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월요일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일단 224일선의 돌파가 사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파가 나왔을 때 사실 나왔다가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데, 오늘 지지 여부가 좀 안 나와주고 바로 뚫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지지 여부 확인하고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이탈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공시를 보면은 뭐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 부분은 정정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화재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조금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금액적인 부분 정정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이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휴림 그룹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사실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도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일단 파라텍 오늘은 제가 뭐 갭 상승으로 예상을 했지만 반대로 하락갭으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짧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라텍 지금 예상 가격이 2250원 정도 나오고 있죠.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224일선보다 밑에서 하락갭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뭐 파라텍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아직 매수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매수해서 앞으로의 큰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침에 일단 하락갭으로 시작을 하는데 매수의 관점 봐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호가창에서 지금 수급들이 좀 장난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지난주 일단 투자 주의 종목 지정됐던 여부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이렇게 하락갭으로 해서 주가를 눌러주면은 이 개인들의 단타 물량들이 안 붙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렇게 했다가 쭉 올렸다가 빼는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하면서 오늘 시초가에 매수 접근을 했는데, 물론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224일선 돌파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찬가지로 파라텍 시초가 매수 추천을 좀 드렸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파라텍 관련해서 시초가 매수 추천이 나갔는데 224일선 2평 돌파가 나오면서 일단 이 구간에서는 5% 이상 수익권이다. 하지만 지금 많이 쌓여있는 이 매물대 저항을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반만
차익 실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유를 좀 드리고 있죠. 우리 파라텍 관련해가지고 주임들이 어떻게 좀 대응하실지. 근데 저는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 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기적으로는 전환사채도 발행을 했고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들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 11선의 저항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눌렸다가 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 수급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평선 돌파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으니까 파라텍 관련해서 나는 타점에 대해서 혼자서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우리 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게끔 요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 텔레그램 대응방이죠. 대응방 입장 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파라텍에 대해서 나는 타점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 번호를 좀 오픈해드리겠습니다. 3703-8575 이 번호로 제가 우리 팀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또 어느 구간에서 매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파라텍이라고 이렇게 정확한 종목명을 남겨주셔서 앞으로의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꼭 공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대응방 그리고 실시간 문자 대응도 전부 다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대신에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파라텍은 다시금 큰 상승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트림 그룹주 본격적으로 전환사채 돌리기 작전을 시작했다. 9월 달에 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으로 공유를 좀 드렸던 만큼 우리 지금 파라텍 뿐만 아니라 휴림 그룹주 네트워크스가 일단 거래 정지가 풀리죠. 이번 달에 풀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파라텍 관련해서는 우리 팀들이 절대로 손실을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매도 못하면 우리 주민들 주식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 파동을 우리는 역으로 이용을 해가면서 매도할 구간, 매수할 구간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꼭 공유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 방법은 3703-8575 제 번호를 저장이나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문자로 이렇게 파라텍이라고 하나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들 바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임님이랑 주식타짜방 채널에서 매년 진행했죠. 1억 만들기 공급방 소액으로라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도록 매일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렸는데 제가 4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 하락장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1억 만들기 공급방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수익까지 같이 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성장에 좀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지를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복리의 마법 말 그대로 이자가 이자를 낳는 이 복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복리의 마법이란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채널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죠. 유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또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관련된 종목들 즉 시장에서 악재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이런 공시들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 악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주식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예시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채널을 처음 시작했던 종목 자체가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이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이었고 1월 달부터 우리 주님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악재라고 평가되는 저점 구간에서 제가 매수의 구간 추천을 드렸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 속에 128%라는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 소통방에서도 우리 주임들이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음 종목으로 윈팩이라는 종목을 2월 말부터 3월 초 지속적으로 우리 주임들께 공유를 좀 드렸었죠. 윈팩도 이 악재라고 평가됐던 구간 2월 3월 달 이 바닥 구간부터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수익을 만들어내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7월 25일날 주주님들께 처음 추천을 드렸던 셀리드라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닥 구간부터 단기적인
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자, 정확한 고점 신호가 왔을 때 매도의 구간까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시장에서 악재로 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자,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자, 크게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소액으로라도 이자의 이자가 불어나는 이 복리의 힘이죠.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같이 함께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자, 제가 소통방 우리 주님들께 초대 전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초대 드리는 거 있어서는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요청을 해주시면 자, 우리 주님들과 함께 같이 수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문자로 복리라고 자,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악재라고 평가됐던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수익이 쌓이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1억 만들기 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당 내용들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상단의 번호로 복리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점왕이었습니다.